자, 이번 시간에는 우예보 파이널 제1강 우편 일반 관련된 내용 첫 번째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편물 관련된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내와 국제로 해서 나눠졌습니다. 국내 우편에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 봉함 관련했을 때 세로, 가로, 두께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최소가 90mm, 최대가 130mm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가로는 최소가 140mm, 최대가 23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세로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로입니다. 그래서 90에서 130, 여기는 140에서 235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숫자를 1, 2, 3, 4, 5, 0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140을 갖다가 지우고 남는 걸 갖다 찾아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가 235mm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요. 두께 관련했을 때도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해서 최대가 5mm 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최소의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가로, 두께 관련했을 때 각각 최소, 그 다음에 최대 이러한 범위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이라고 해서 세로와 가로에 대한 크기가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가 90, 최대가 120, 그 다음에 여기에 140, 1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로하고 가로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거는 30씩 늘어나요. 내용 보시면은.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 관련된 내용 갖다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에서는 여기다 전부 다 30씩을 더하면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 갖다가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의 봉함이라고 했는데 허용 오차에 대한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 각각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국제 우편에 있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서의 운송장하고 비교하면은 거기서의 허용 오차는 2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보시면은 이둘 관련했을 때의 허용 오차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로와 가로를 갖다가 동시에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죠. 90에 140, 아니면 130에 235,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표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관련했을 때 90에 140이다라고 해서 표시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항공서관 관련했을 때 이때 최소 규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90에 1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관련해서 운송장에 대한 규격을 갖다가 설명할 때 90에 140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기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이두개 연결해서 우리가 저 뒤에 보시면은 IBRS EMS라고 해서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최소하고 최대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어요. 최소는 90에 140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반면에 최대는 235는 같은데 요기가 달라요. 요기가. 얼마냐면 140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관련된 내용 갖다가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D종의 크기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신문 형태의 전기관행 물용, 그다음에 다른 형태다라고 했을 때 각각 표현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문 형태다라고 한다면 세로가 70mm 이상, 가로가 90, 최소, 최대 235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형태의 전기 간행 물용이다라고 한다면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라고 하기 때문에 각각 어떤 상황별로 해서 그러니까 신문 형태냐 아니면 다른 형태냐에 따라 가지고 그 크기가 어떻게 해서 규정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봐주시죠. 자, 이어서 통상 우편물 최대 부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다음에 이후에는 관련된 내용이 다시 문제로 해서 제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번쯤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통상우편물 최대 부피에서는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및 통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로, 세로 두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형 포장우편물 관련해가지고 내용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높이라는 것도 사실상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예, 두께. 그래서 여기서는 높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서 교재 본문 안에서 설명할 때는 뭐 두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라고 해서 여기를 다 합해서 9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1m.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갖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가로, 세로와 두께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어느 길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두께를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봐주시고요. 이어서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높이 합계가 35cm 미만. 다만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통형 관련했을 때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35cm 미만. 다만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된다라고 했었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원통형의 경우에 있어서의 각각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원통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장돼요. 그래서 여기에 90cm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1m까지 허용된다라는 거 봐주시죠. 그 다음에 통상우편물의 최소 부피에서는 평면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너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직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 직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교재 본문 안에 얘를 표현한 데 있어서 직경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각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 이론 시간에 이 서적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했었죠. 서적. 서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의사 전달물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의사 전달물. 의사 전달물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거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서신에서 제외하는 통상우편물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갔냐면 서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적에 대한 원칙상의 통상우편물상의 분류는 뭐냐라고 하면 의사전달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소형 포장우편물로 해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다라고 했어요? 실무적으로 서적 관련했을 때 보내는 방식이 얘를 갖다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적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상의 분류는 의사전달물이지만 우리가 통상우편물 최대 부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소형 포장물로서 서적을 갖다 다룬다라는 거 봐주시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국제우편으로 해서 확대를 해보시면 국제우편에서 EMS가 있잖아요. 국제특급 관련해가지고 서류와 비서류로 해서 나눠지는데 서적을 갖다가 분류상 어디에 집어넣어요? 얘로 집어넣죠. 비서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서류. 그 다음에 인쇄물로서 접수 가능한 물품에 대한 설명 갖다 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서적이 들어가 있어요. 서적. 아하, 그러니까 서적 관련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내용 갖다가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회독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여 차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갖다 엄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루한 시간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더 내용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러한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보실 때 한번 이제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읊어보세요. 예.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교재 본문과 일치되고 있는지 이 여부를 갖다 한번 따져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외워야지 더
이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내가 공부는 분명하고 있는데 뭔가 실력이 쌓이는 듯한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자 일장 해가지고 일장의 순서대로 쭉 한번 읊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막혀지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용상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꼭 내용을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포폼을 최대 부피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해서 160cm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최소 부피에서 있어 내용 보시면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해서 35cm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통상 우편물 여기에 최대 부피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cm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최소 부피라고 한다면 35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35c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가로나 그 다음에 세로 관련했을 때 몇 센치 이상 돼야 된다는 것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소포폼을 최소 부피에서 원통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cm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개념은 이제 이상이라는 거고요. 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한 번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쭉 해서 내용 갖다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국제우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의 우편물에 대한 상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교재 본문 안에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밑에다가 규격을 갖다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내용 갖다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90에 140mm 이상일 것이다. 여기서의 호용 오차는 2mm예요. 우리가 국내 우편, 통상 우편물 규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로, 세로 허용 오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2mm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 갖다 한번 봐주시고요. 항공소관 관련했을 때 최대와 최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상 같은 규격으로 해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최대 규격에 있어서 보시면은 110에 22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KPK 관련했을 때 제한 규격에서는 최대 길이가 60cm,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다음에 90cm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통상 우편물 최대 부피와 흐름이 이게 비슷해요. 이렇게 다도해서 90cm. 그 다음에 다만 이하로 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의 흐름이 국제우편에 보시면 K패킷에서 그게 또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라벨 규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 관련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에 있어서는 이게 140이라고 해서 강조해가지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표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시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리플라이 해가지고 페이드 이렇게 되어 있죠. 리플라이 페이드라고 해가지고 이해와 관련해가지고 표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굵은 테두리로 해가지고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선의 굵기가 3mm 이상, 선의 길이가 90mm 이상, 두 선의 인접변의 간격이 14m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시의 내용에 대해서도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400cm 초과 불가하다라고 했었습니다. 400cm. 최대 길이는 274cm 이하, 둘레는 300cm가 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연락한 후에 접수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의미는 여기 이렇게 한번 잘라가지고 요 앞에 따로, 요 뒤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교재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합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잘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와 관련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길이와 둘레합에 대한 계산 방법을 갖다가 가로 세로를 갖다 더한 후에 곱하기 높이는 가장 긴 변으로 해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우리가 식으로만 접근하다가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례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400cm 초과 여부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합되는지 이걸 갖다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식을 통해서 알아두어야 되고 그 식이 응용이 돼서 사례형으로 해서 출제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여기에 이걸 참고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편물 중량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우편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통상 우편물과 소포편물이다라고 했을 때 나누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었죠. 이게 2kg, 여기는 20kg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하, 이쪽에서는 초과라고 했었으니까 각각의 어떤 개념을 갖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사례형 문제로 해서 얘가 보편적인지 아니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소가 3g, 최대가 50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최대가 50g이다. 그런데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최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6000g까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규격과 그 다음에 규격 외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규격, 그 다음에 최대를 얘기할 때 6000g이라는 것은 규격과 규격 외를 다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이어서 우편엽서에 대한 규격이 나옵니다. 최소가 2g, 최대가 5g이라고 돼 있죠. 다만 세로와 가로의 일정한 범위를 갖다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 최소 중량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로가 110, 그 다음에 가로가 153mm 넘는 경우에는 최소가 4g, 최대가 5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넘거나라고, 넘거나. 오하 개념이에요. 넘거나. 얘와 얘를 갖다가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편엽서의 규격에서는 110mm 세로 크기를 넘거나 가로 크기에 있어서 153mm를 갖다 넘는 경우에 있어서 최소 중량의 범위가 얘에서 4g으로 해서 확대된다라는 거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거나는 표현이죠. 넘거나 이런 표현을 갖다가 또 언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신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설명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량 350g 뭐라고 표현해요? 넘거나.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요금 10배 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서신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탁하는 게 불가하죠. 그것 뺀 나머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신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350g을 넘거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신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서신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할 때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인과 특정 주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이렇게 해서 오화 개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권장 요건에 보시면은 지질의 재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70g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초소형 소포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중량이 1kg 이하, 크기는 50cm 이하의 계약 소포다라고 돼 있죠. 통상품을 최대 무게 보시면은 최소가 2g, 그 다음에 최대가 6000g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금 감액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중량에 대한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 감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200g,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800g으로 돼 있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그 대상 우편물에 있어서 정기 간행물 여부를 갖다 한번 봐주세요. 요금 감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기 간행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달다라고 돼 있는데 정이 들어가는 거. 정기 간행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요금 감액을 받지 않은 우편물에 있어서는 정기 간행물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지금 보면은 1200g 관련했을 때는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안내서라고 해서 카달로그 내용도 사실상 1200g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여기에 정리한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서 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특급 관련해서 내용 보시면 3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량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다. 비록 통상 우편물이지만 만약에 국내 특급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량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예, 보시는 것처럼 30kg입니다. 소포 우편물의 최대 무게에 있어서는 30kg 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통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요. 국내 우편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가 6000g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국내 특급이다라고 했을 때 중량에 대한 범위가 30kg까지로 해서 확대됩니다. 반면에 소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30kg 이내에 한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어서 맞춤형 계약 등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량 구간별 요금. 반면에 일반형 계약 등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행 무게별 요금을 갖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 무게별 요금을 갖다 적용하겠다. 중량 구간별과 현행 무게별 요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시면 100g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요금을 갖다가 종별로 해서 적용하고 얘를 초과했을 때 100g마다 240원씩 추가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행 무게별 요금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규격과 규격 외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규격 관련했을 때 이 중량을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는 그걸 갖다 넘어서는 순간으로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6000g까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어떤 그 우편 서비스별로 해가지고 어떤 요금을 갖다가 적용한다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달 증명 요금 체계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배달 증명 접수할 때 배달 증명서에 대한 송달 요금 이때 5g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다라고 5g 배달 증명 관련했을 때 5g 일반 통상 우편 요금. 이어서 특별 송달 요금 체계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일반 통상 기본 우편 요금이라고 해서 25g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요거. 배달 증명은 5g. 그다음에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는 25g. 그다음에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보시면 회송할 때 취급 요금에 대해서 50g의 규격 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화 등기로 해서 보낸다라고 한다면 요금에 대한 체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우편 요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통화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보험등기 봉투 관련했을 때의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달 증명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배달 증명 관련했을 때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상 우편물. 그러면 일반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를 갖다 붙이죠. 그 다음에 배달 증명 관련했을 때 취급 수수료가 붙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붙는단 말이에요. 이 더 붙는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달 증명 송달 요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붙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편 요금이 붙고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고 그 다음에 특별 송달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취급 수수료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또 하나 붙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회송이라고 돼 있죠. 회송. 회송이라고 하면서 일반 통상 기본 우편 요금 하면서 여기에 25g의 규격 우편물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다 연결해서 각각의 요금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원 우편 요금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회송할 때 취급 요금에 대해서는 50g 규격 요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는 회송할 때 취급 요금뿐만 아니라 발송할 때의 요금에 대해서도 내야 돼요. 같이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발송할 때 요금에 대해서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편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 더한 다음에 이길 특급 수수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가지고 발송할 때 취급 요금과 회송할 때 요금을 갖다 다 더해가지고 미리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의 요금이 50g 규격 요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등기 우편이라고 해서 200g 이하의 국내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죠. 우편요금 감액 대산에 보시면은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한 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통에 여러 부의 그 간행물을 함께 넣어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350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나와 있는 거 1200g 한 통의 무게가 1200g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서달다에다가 정기간행물 더하시면 우편요금을 갖다 감액받는 경우에 있어서 요금의 중량이 1200g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상품 안내에서 카다로그 우편물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 1200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이렇게 봐주세요. 자, 이어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EMS 관련해서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길 때 무료 발송권이다라고 했죠. 이때 1회에 10kg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숫자로 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외운다라고 했었죠. 월 2회 이상 그 다음에 손실이나 분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무료 발송권이 1회에 10kg까지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월 2회 이상의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라고 했는데 보험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험 가입 여부 이거랑 상관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어서 전자우편 동봉 서비스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제작 산테로에서 무료 등기 소포표물 무게 20kg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송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무료 등기 소포표물은 20kg. 자, 이어서 국제우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장을 보시면 무게 한계에 있어서 2kg이라고 되어 있어요. 2kg. 여기에 이렇게 각각의 중량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출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우편을 갖다가 제시하고 거기에서 뭐 중량이 가장 이 범위가 큰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서장에 있어서는 무게 한계가 2kg, 항공서관 관련했을 때는 무게가 5g 이내로 돼 있죠. 사제항공서관의 조직 기준을 갖다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인쇄물 보시면은 무게 한계가
5kg. 소형 포장물은 무게 한계가 2kg. 반면에 시각장애인의 우편물 관련했을 때 무게 한계가 7kg까지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서장뿐만 아니라 녹음물, 그 다음에 금속판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중량에 대한 범위가 커요. 그래서 7kg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 보시면은 제한 무게가 10에서 3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동봉하거나 첨부해서 발송하는 물품을 담고 있는 각 우편물의 무게는 2k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취급과 비우선 취급에 있어서는 각각 2kg. K-패킷 관련했을 때 2kg. 국제 소포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피영유자 소포. 자, 여기 5kg까지는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10kg까지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분배하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발송되는 소포다라고 한다면 중량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늘리죠. 어디까지요? 10kg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소포 우편물의 접수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보통 소포와 보험 소포에 있어서 지금 중량에 대한 단위를 갖다 표시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100g 단위로 해서 절상을 하지만 보험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10g 단위로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전부 다 이제 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물에 있어서 접수는 10g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뭐랑 비슷해요? 보험 소포 우편물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국제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에서는 최대 중량이 50g. 해외 전자상거래 반품 서비스에서는 2kg. 국제 회신 우편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 보통 서장의 4쪽에 20g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4지역에 20g에 해당된다라는 것들도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는 중량에 대한 제한을 갖다 70kg까지 두고 있는데 6급 이하의 관서에서는 30kg까지 접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고중량 화물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여기서는 30kg 초과 70kg 이하로 해서 고중량 우편물 갖다 배송한다라고 돼 있고 반면에 고중량 화물에 있어서는 취급 무게에 있어서 70kg 초과 2000kg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한중에서 특송 관련했을 때는 30kg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 내용을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문제를 갖다 출제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를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개념을 물어보고 그 개념에 해당되는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예전에 문제로 해서 출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회신 우편이었죠. 얘를 갖다가 1,500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개념에 따라가지고 얘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얼마에 이 관련된 그 요금을 갖다가 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관련된 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국내 우편에서 50g까지 규격에 엽서다라고 한다면 450원. 그 다음에 선택 등기에 관련했을 때는 2,100원입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 중량 구간별 요금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100g부터 초과해서 100g마다 여기에 240원씩 추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봐주시죠. 근데 이게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통상 우편물 관련해서 규격 외로 해서 50g 초과하고 1kg까지는 얼마냐라고 하면 50g마다 120원씩을 갖다가 늘려나가요. 그러한 계산 구조를 갖다가 50g이 아니라 100g 단위로 계산하면 100g마다 240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회신 우편에 있어서는 1,500원, 본인 지정 배달에서는 1,000원, 착불 배달은 500원, 우편 주소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1,000원, 준 등기 라벨, 그 다음에 여기 준등기 우편 관련했을 때 1,800원, 외화 등기에 보시면은 통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원.
내용 증명에 대한 재증명 우편 발송 서비스에 보시면은 복사비가 장당 50원, 대봉투가 100원. 아, 이거 너무 소소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복사비 관련했을 때 물어봤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액이 작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금액이 커야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장 갔을 때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봐주시고요. 인터넷 우체국의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에서는 한 건당 1,6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발급 수수료 관련했을 때 5,000원, 다만 건당 5,000원 추가한다라고 하면 예외. 모사전수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최초 한매가 500원, 추가 한매당 200원, 복사비 한 장당 50원. 여기에서 50원 예전에 출제했었어. 나만의 우편 기본 이미지 외 이미지를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한정 추가마다 600원씩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고, 고객 맞춤형 엽서의 교환이다. 교환 금액이 현행 10원이다. 소포표면 방문 접수 감액 관련했을 때 개당 500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우편에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요금이나 수수료 등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국제특금의 보험 취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가입 최초 65.34 SDR 또는 124300까지 해서 2,8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할 때마다 550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얘를 갖다가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렇게, 요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이 2,800원. 반면에 국제통상 관련했을 때 보험료, 추가 배달료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기본 요금이 550원, 추가 배달료가 보험 가입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1,300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EMS와 그다음에 국제 통상 관련했을 때 보험에 대한 취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추가 배달료라는 거죠. 추가 배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에 배달 통지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 1,500원. 보험가에 보험 소포와 EMS 관련했을 때는 700만원. 건당 최고 한도입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SDR로 바꾼다라고 하면 4,000 SDR이 되겠죠.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 5,000만원까지. 밑에 국제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에 있어서 인쇄물은 1,100원, 엽서는 500원. 해외 전자상거래 반품 서비스에 보시면 통당 만원. 우리가 국내에서 외화 등기를 보시면 그것도 통당 만원 이렇게 돼 있죠. 국제 회신 우표권 판매에서는 1,450원. 이거 교환한다라고 하면 85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각각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교환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항공 보통 서장의 4지역에 20g의 요금인데 850원이에요. 그 다음에 발송인 관세와 세금 부담 관련해가지고 25,000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 등기 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 서류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52,500원의 범위 내 실손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등기 우편당 배달인쇄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실과 전부 도난에 있어서 예외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무슨 범위 내 실손액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262,350원 과라고 했어요. 이거 특이하다라고 했었죠. 등기 우편당 배달인쇄물 관련했을 때 분실과 전부 도난, 전부 훼손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 정액으로 해서 262,350원 과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도난, 일부 훼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범위 내 실손액. 자, 이어서 보통 소포 우편물, 국제 특급 우편물 비서류 관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7만 원에다가 1kg당 7,870원을 갖다 합한 금액이다라고 했었고요.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는 4,500원. EMS 방문 접수 수수료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계약 고객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회 방문 한 통당 3,000원, 추가 한 통당 1,000원, 최대가 5,000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이런 금액까지 최대가 얼마냐, 계약 고객은 여기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도 다 보시고요.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에 있어서 여기에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에 있어서는 1,000원, 그 다음에 도착 관세가 부과된 도착 우편물은 2,000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 있어서는 4,000원, 통상 우편물 등기료는 2,800원, 외국 발송 후에 발송인의 반환 청구 관련했을 때 우편 청구한다라고 하면 1,800원, 팩스 청구한다라면 4,800원. 이런 식으로 내용들 봐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 뭐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재 내용을 갖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교재 표면적으로 해서 드러나는 제시된 내용의 한정에서만 우리가 얘를 갖다가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금 별납의 내용 보시면은 여기서는 10통 이상이나 통상 우편물을 소포 우편물, 요 인하라고 돼 있죠. 인하. 그래서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 10통 이상의 소포 우편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다른 한 통의 우편물이 들어가더라도 아, 별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취급 요건에 보시면 국제 우편에서는 통상 우편물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얘는 특별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국제특급과 소포표물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수단으로 해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급 우체국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이렇게 하도록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우편에 있어서는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국내와 국제를 갖다가 구분해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의 어떤 기조가 약간 혹시 만약 바뀐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을 놓고 국내와 국제를 갖다 막 섞어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예, 아주 아주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훈합 관련된 내용이죠. 대상 우편물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그 외 다수로 해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우편에 있어서는 그냥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것만.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우체국에 있어서도 여기에 내용 보시면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기는 발송한 우체국 또는 배달한 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보시면은 우편 취급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여기에 국제우편에 있어서 취급 우체국을 보시면은 훈합 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데 얘를 포함한다라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취급국에 있어서는 우편물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에만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연결해가지고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와 국제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대상에 있어서 통상과 등기소포,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내용이고요. 발송 유효기간이 여기에 2년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기간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초과해서 이런 것들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우편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이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끝난 다음에 발송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취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취급의 대상이 있어서 보시면 인쇄물 봉투와 엽서에 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모두 다 항공 취급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부가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밖에 부가 취급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국제 우편에 있어서 요금 수취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도 그 밖에 부가 취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취급 우체국에 있어서는 집배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한다. 여기서는 이제 계약 관련했을 때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 등기, 등기소포 접수 우체국장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좀 내용을 나눠서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국내 우편의 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상하는 내용이 있었죠. 보통소포다, 보험소포다, 그 다음에 국제특급 관련했을 때는 각각 중량에 따라서 어떻게 절상한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지만 국내 우편에 있어서 절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증명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10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절사한다. 요금 수취 부담 우편물의 요금에 대한 징수를 갖다 설명할 때 합계 금액이 원단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절사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편에 있어서 일간신문에 대한 내용이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갖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달 기한의 적용에 예외라고 돼 있죠. 예외 대상에 주 5회 발행하는 일간 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배달 기한 적용에 예외라고 했었어요. 예외. 그래서 예외 대상에 예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관보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관보도 있습니다. 관보. 그러니까 관보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어디에 나왔냐면 정기 간행물 관련했을 때 기본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한 통의 무게, 그 다음에 부록의 매수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관보는 제한을 받지 않고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관보 관련했을 때 정기 간행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한 통의 무게, 그 다음에 부록,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접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접수할 수 있다. 관보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주 3회와 주 5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 5회죠.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에 있어서는 주 5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에 있어서는 주 3회와 5회 발행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약간 논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일단 교재상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3회, 5회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5회로 하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자 발행 일간신문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할 때 주 3회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관련해가지고요. 자, 이어서 정기간행물 계약 해지 후에 재계약의 제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약 해지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일간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4개월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간신문의 물량 감액 적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량 우편물에 적용하는 물량 감액 적용 기준에 따라서 감액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편 일반 관련된 뭐 중량이라든지 규격, 요금 등등등 몇 가지 주제별로 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봤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외운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집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딱 바라봤을 때 바로바로 그 내용들이 떠올라지느냐 그런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갖다가 남은 시간 내에 조금 쭉 연습을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마무리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또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